네, 안녕하세요. 백상현입니다. 저번 시간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팔씨름 할때 힘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힘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호흡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협명화를 보면 내공을 활용해서 인강의 범주를 벗어난 그런 힘을 쓰는 걸볼수 있는데요. 현대의 그 무술에서는 내공의 개념을 동작과 호흡의 일치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복싱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치치 이런 소리를 내면서 펀치에 맞춰서 호흡을 하기도 하고, 팔씨름뿐만 아니라 모든 힘 쓰는 운동에서 호흡은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놓고 갈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인해서 극대화된 힘을 뽑아낼 수 있고요. 유명한 이소룡의 1인치 펀치도 관절의 회전과 그리고 텐션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파워를 극대화시켜서 그걸 뽑아내는 건데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팔씨름도 마찬가지고요. 파워는 힘과 속도에 비례하는 값인데,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힘이 클수록 파워는 더 커지게 됩니다. 힘과 속도를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파워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올바른 호흡이고요. 반드시 이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최대의 파워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수년 전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국 선수들을 수차례 이긴 게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제 베트남의 유일한 1패가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삼볼라시라는 친구랑 제가 팔씨름을 했는데, 총각이었던 저는 앞머리가 눈썹이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팔씨름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바람을 부는 거예요, 저한테. 쉿! 쉿! 하면서 넘길 때마다 쉿! 쉿! 하고 바람을 불어서 제 앞머리가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펄럭펄럭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왜 그러나 몰랐는데,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가서도 보면 항상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특정 호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큰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최고의 힘을 뽑아낼 때는 쥐! 이렇게 하기보다는 깍!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아주 극대화된 그런 힘을 뽑아내기 위한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대체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드 스타일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아 하고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몸의 텐션과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또 수련을 해보고 몇년 하다 보니까 이런 호흡 없이는 상당히 좀 팔씨름하기가 난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숨을 들이셔서 참았어요. 하고 참은 상태에서 기다린 거, 심판이 레드 꺼야 될 때까지. 근데 언제 꺼야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치면서 기다리고 넘길 때 참은 상태에서 끙 하고 그냥 넘겼었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팔씨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몸의 힘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텐션을 만들어낸다 하면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근육들을 다 조이는 거예요. 마치 비틀어, 수건을 비틀어 짜듯이 조이는 건데, 그 조이는 동작에서 몸 안에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 풍선이 이렇게 차 있다고 볼게요. 그거를 쭈그리는데 오히려 이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텐션을 만들어내려면 이게 갑자기 호흡이 후 하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렇게 F킬러 뿌리듯이 안에서부터 복압으로 밀어내서 억지로 삐짚고 나오는 호흡이 가장 그 텐션을 만드는데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호흡이 단순히 텐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걸 하나의 그 몸의 신호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천장에 보시면은 형광등이 여러 개 있는데, 스위치가 하나마다 있다면은 이거를 한 번에 끄고 켜기가 상당히 애매하겠죠. 근데 이거 스위치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위치를 올리면 다 켜지고, 내리면 다 꺼지고.
이거를 이제 호흡에다가 묶는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하고 전신의 텐션을 살릴 때이 호흡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근육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쓰고자 하는 텐션을 하나하나 묶기 시작하면은 호흡 한숨에 모든 텐션이 다 걸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팔씨름 할때 호흡 하나로 제 몸에 있는 텐션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백프레셔 챙기랴, 사이드프레셔 챙기랴 이런 거 챙기기에 바빠요. 이런 게 완전히 몸에 체득이 되고 스위치 하나를 온오프를 시키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를, 목표를 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들어갈 거라든지 혹은 나를 어떻게 좀 상대하려고 한다든 그런 거를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좀 대비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계획을 짜고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차선 체크, 다음 차까지 생각을 해놔야 그 순간적인 팔씨름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좋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상당히 낯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양쪽 손과 겨드랑이 그리고 아래 복부, 가슴 쪽을 순간적으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딱딱한 마룻바닥 같은 데서 하면은 마룻바닥이 이제 쿵 하고 울리거든요. 뒤꿈치를 띄지도 않았는데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중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호흡을 우리가 힘의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입으로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내 힘쓰는 그 타이밍을 따라가지 못해요. 상대 선수와 내가 팔씨름을 할때 이게 0.1초에 끝날지 뭐 3초 동안 내가 힘을 쓸지를 모르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0.1초건 3초건 간에 그게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짠! 끝날 수도 있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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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좀 이어지면서 몸 안의 텐션을 좀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체 왜 팔씨름 하는 사람들이 칙칙거리나 그리고 이러한 호흡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텐션을 이끌어내고 파워를 끌어내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혼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성기 열려. 치우팀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최성규 군이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일로 와요. 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좀 느낌이 어떤가요?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와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정도? 좀 묵직하고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몸에 텐션이 살면 상당히 힘이 묵직해져요. 체중까지 같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팔씨름 하시는 분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이나 뭐 카자흐스탄 선수들, 국내의 또 특정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기전이나 호흡에 대해서도 수련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부작용이 있다면 혼자 하세요. 혼자 있는 데서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는 데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딱히 맞습니다. 예전에 집사람이 임신한 상태에서 괌을 갔었는데 수영장에서 벽 보고 혼자 이러고 있다가 쫓겨났었어요. 호텔에서 절대 혼자 하셔야 되고요. 팔씨름 할때 서로 파트너랑 연습하시면서 이 힘의 변화랑 몸에 묶이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신다면 같은 피지컬을 가지고서도 전혀 다른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힘을 제대로 테이블 위에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움 주신 최성규 팔씨름 박사, 네, 최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따봉, 네, 눌러주세요.